조이투키. 예. 조이투키. 내가 아줌씨. 예, 1피의 롤에 2피의 최연성님 되겠어요. 예. 아 시작하자마자 저거네. 내가 잘못 눌렀나? 씨버튼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아 내가 누른 거 아니네. A버튼이 필살기야. A버튼 필살기. 예. BC 써야 돼. BC. B랑 C. B가... 그죠. B가 점프... C가... 아 C가 점프, B가 주먹. 남자가 최연성님 예, 여자가 로렐. 아 그거구나. 0.148 UE. 좋아요. 아 근데 그거 테스트 해보셨어요? 괜찮나? 예. 그 약간 뭐랄까 그 호환이 괜찮은가 모르겠네. 괜찮겠지. 예.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뭐 게임 여러 가지 많이 되나 보네. 그거 최신 거는. 옛날 거는 뭐 안 되는 게임이 많잖아요. 요즘 거는 그래도 호환 많이 되겠지. 예, 업데이트 됐으니까 뭐 예, 그 전에 안 되던 게임들도 되겠죠. 예. 그 전에 후반은 좀 아 그래요? 된다고요? 오 네플 네오지오 거는 잘 안 됐는데. 킹오브나 저 메타슬러 같은 거 같은 건 잘 갈렸잖아요 거의. 그런 거는 고티비지나 파이트케이드가 잘 되긴 한데. 아 네플 한 적 없어요? 검증은 안 받았다는 얘기네. 가장 중요한 게 검증은 안 됐다. 검증 한번 해봐야겠네 우리가. 저희가 한번 검증해보시면 되죠. 그럼 이 게임 끝나고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이 게임 끝나고 테스트 바로 해볼 듯? 그 롬파일만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예. 카일레라랑 롬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카일레라 없어도 돼요? 저거만 있어도 그냥 카일레라 들어있나? 어차피 그거 검증 한번 해봐야 될 듯? 예. 끝나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 뭐. 싱글로는 잘 되니까 일단 밥 먹고 한번 테스트 해보. 아 밥 먹기 전에 테스트 해봐야겠다. 아 일단 받아놓을게요. 일단 예. 주말이라 바쁘실지 모르니까는 일단 받아놓을게요. 이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받아놓고서 세팅은 해놔볼게요. 아직 세팅이 안 됐으니까 세팅도 안 됐으니까 세팅 하고서 다음 방송 때나 뭐 아마 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거 한번 해봐야겠네. 예. 호환이 좋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일단 받아놓고 오늘 받아놓고 테스트는 이제 예, 다음 시간에. 아니 근데 트위치 특허도 그렇고 남양유업?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슨 죄야 그죠? 특허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남양유업에서 일하는 성실하게 착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은 뭔 죄야. 예, 그것도 그래요. 예. 남양 거 절대 사먹지 말아야지 저 새끼들 망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거기서 성실하게 그냥 밥만 먹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예, 거기 수뇌부들이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 죄야. 예, 그 회사 망하면 그 사람도 굶어 죽으니까.
그 배워놓고 원 여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예. 2랑 3보다 원이 제일 이뻐 여자는. 나 난 왜 때려? 피 딴단 말이야. 완전 도라에몽이시네. 도라에몽. 어! 어? 보너스인가? 방금 전에? 아, 보너스네. 와, 쇠파이프, 쇠파이프, 강, 예, 쇠파이프, 풀 스윙스, 풀 스윙스. 아, 야, 씨. 베어너클, 예, 투, 원이에요, 원. 예. 원이 근데 캐릭터는 제일 멀쩡하네. 원이 좀 과장되지 않아요? 2랑 3는 캐릭터들이 약간 과장돼 있는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해놔. 어, 이거 되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웃긴다, 이거 기술 이거. 운동시킨다, 운동. 헬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골 때리네, 이거 기술. 어어어, 야, 야. 그러고 보면 이제 트위치고 뭐 유튜브고 아프리카고 뭐 저거 완전 무결점 플랫폼이 없어요 사실상. 회사 자체가 무결점이라는 게 솔직히 힘들지. 거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좋은 일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요것도 처먹어도 무결점 플랫폼 따위는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뭐 완전 무결점인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뭐 예수야 부처야 뭐야.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기 힘들지. 예. 어렵죠,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해야지 완벽한 건데. 말처 그게 말이 돼? 그쵸? 말이 된다고 생각해? 평생을 큰 실수, 작은 실수 한 번 안 하고 살아야지 완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태어나자마자 뭐 빠빠이 하면 모를까. 아니 근데 그거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네, 우리
다 뭐 사람이 뭐 불완전한 존재죠. 뭐 다 짜잘짜잘하게 서로 뭐 인간관계 이해관계만 해도 간혹 가다가 이제 섭섭하고 그런 게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만 해도 봐봐 얼마나 자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희 노는 분들만 해도 자주 있잖아요. 자주. 예. 사소한 문제는 가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감안하고 놀아야 돼. 큰 문제만 안 생기면 다행인 거야. 짜잘짜잘한 문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어쩔 수 없게 생각해.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막. 다 저도 그렇고 뭐 다 짜잘짜잘하게 문제가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다 문제 있어. 다 문제 조금씩은 다 있더라고. 저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그런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 오 에너지 아껴 먹어야 되는데. 아우씨. 어 이거 좋다 이거. 이거 그렇죠. 풀면 돼요. 풀면 돼. 오해를 풀고 저거 인간관계를 좀 그저 서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거로 막 싸우는 그럴 필요 없어. 막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뭐하러 그래. 어차피 각자가 지 말이 맞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서로 그냥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좋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 말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양보를 좀 해주는 수밖에 없고 누군가 하나는. 이것도 세가에서 만들었나? 이거 세가에서 만들었겠지? 아마? 응. 야, 이거 맞을 거예요. 세가 맞을 거예요. 이거. 동동네보다 동동구리다이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 게임 할 수 있어. 이 게임 중간에 나와. 네. 동동구리다이 요즘 안 하지 꽤 됐다. 나중에 한번 해야지. 아 근데 그거 잘 하기가 좀 그래요. 유튜브용으로 쓰기도 힘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해가지고. 네. 그 노래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못해요. 아예 날라가 버려 아예. 네. 동동구리다이 잘 안 하는 이유 유튜브 저작권이 심하게 걸립니다. 거기 저작권 있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아예 음성으로 게임할 수도 있고 이건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한 많이 해봤자 한 1-20분밖에 안 해. 끝까지 하기에는 좀 그래요. 애매해. 나는 유튜브용으로도 해기 때문에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는 건 무조건 물론 노는 건 노는 건데 게임으로 노는 거긴 한데 유튜브로 남기면서 놀아야 돼서 놀기는 놀되 남기고 놀아라. 요런 거는 내 넷플 한 적도 없어요. 네. 1탄 나 이거 넷플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용으로도 할 겸 놀 겸 하는 거지. 아 원주 축제 거기 놀러 가고 싶은데 장례 축제인가 뭔가 하거든요. 아 나 가면 막 뭐 술도 안 먹을 건데 굳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쐬고 오는 편이라 근처에서 뭐 그냥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먹고. 예, 아니 뭐 술 엄청 막 진탕 마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 예, 음료수 마셔도 상관없어. 그 영주 동네에서 우리 동네 여기 기차역까지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려요? 그냥 2시간인가 걸린가? 제천까지가 40분인데 제천까지 30-40분 걸리거든요. 아 없나? 1시간 반? 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
왜 남자만 제 남자만 공격하지? 나는 공격 안 하고. 빼야 나 팔. 보너스 드셔 보너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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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와 뭐야 7대 됐네 7대? 점수 때문에 그런가? 아 내일까지예요? 아 재미없더라고. 저 매년 뭐 지나가다가 보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거의 뭐 먹자 놀자 마시자 그거밖에 없어. 놀이기구도 있고 있는데 거의 뭐 중고딩들이 좋아해요. 중고딩들이랑 아주 아재들 아줌마들. 제일 좋아하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10대 후반부터 거의 20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한 4, 50대 이상. 4, 50대도 아니야. 한 5, 60대? 40대도 잘 안 보여. 제 나이 또래가 제일 없어요 거기서. 맨날 술 처먹는데 뭐 거기까지 와서 술 먹고 싶지 않아. 오 노. 와씨. 그런데서 또 먹방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든 게 시끄러워가지고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아. 마이크를 진짜 뭐 콘덴서 마이크 뭐 그런 거 뭐 무선 콘덴서 마이크 쓰고 막 그거 뭐 난리 일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핸드폰 갖고 가가지고 방송하면 들리지도 않아. 너무 시끄러워. 그 먹방 자체도 아, 생각을 안 해. 야 6대나 있네 저거? 캐릭터가 좋나?
내가 치킨 두 개 먹었네. 어떻게 하다 보니? 오우 쉣. 아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이거 왜이래. 됐다 됐다. 이거? 아 이거 사탄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푸스포르 뭐 나온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뭐 카툰 렌더링? 그러게 뭐 언제 나온다는 거지? 나오기는 하는 건가? 그러면서 또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알죠 그거? 닌자 베이스볼 있잖아요. 야구왕 있죠 야구왕. 닌자 베이스볼도,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도 뭐 판권 뭐 거저로 줬더만 리메이크 한다고 제가 꼭 할게요 약속할게요 한다면 아직도 안 나오잖아. 받아간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귀찮고 뭐 돈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한 거 같은데. 아 하기야 하겠네요. 하기야 언제라도 출시하긴 하겠네. 아 근데 카툰 렌더링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 그냥 도트로 하지 그냥. 빡시긴 하지만 모르겠어. 아 근데 그냥 무조건 낸다고 땡이 아니니까. 카툰 렌더링 뭐 아 모르겠어. 애매. 이거를 카툰 렌더링으로 하면은 좀 감성이 좀 그렇게 되는데. 아예 3D로 내버리지 그냥. 3D 게임으로 만들지 그냥. 왜 아 팬메이드 작품. 아 그러게요. 팬메이드도 이거 어떻게 돈 좀 주고서 그거 좀 그저 좀 보태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거기다 좀만 약간 수정 보완 좀 하면은 그거를 약간 상업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팬메이드 그거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주려나. 이게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해줘 잘 그죠.
약간 이 사람들도 약간 보수적인 게 있어 약간. 게임 회사들도 간혹가다 이제 약간 보수적인 사람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아이 팬이 해주면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걸로 먹고 살아야지. 팬 외국 형들 있잖아요. 예? 양 형들, 예. 서양 형들 만든 거 그런 거 보면 잘 만들었더라고. 예. 팬메이드도 거의 뭐 퀄리티 장난 아닌데. 그 더블 드래곤 봤어요? 워리어랑 헐크 나오는 거? 야 씨 그런 거 보면은 와 프레임 그거 뭐 한 200프레임 나오는 거 같은데? 더블 드래곤 그거 프레임 드랍 예, 그런 거 아예 없더라 그거는 이미 팬이 만든 더블 드래곤 그거 아예 예, 상용화 해도 되겠어 그거 아예. 아이씨 도망다니시네. 도라에몽처럼 도망가시네. 어? 뭐야 뭐 또 잘못 눌렀다. 얘는 뭐냐? 왜 안 나오냐? 어! 찍혔어. 압축 프레스! 아, 나 죽겠다. 안 돼, 에너지. 와, 얘 던지다가 내가 깔려. 던지지 마요, 던지다 깔려. 너무 뚱뚱이들이라 던지려면은 던지다가 깔려버리네. 던지지 말랄까. 던지면 깔려, 던지면 깔려. 찍어버려 그냥 던지지 말고.
하하 쟤 깔렸다 까불다가 아이씨 포레스 빠따로 조집시다 빠따로 조진다 이것도 세가 명작이죠 이거 슈퍼 알라딘 보이 삼성 슈퍼 알라딘 보이 거기서 아주 명작이었죠 난 이거 옆동 사는 동생인가 걔네 집 가서 좀 했었지 걔네 집에 이게 슈퍼 알라딘 보이 있었거든요 아 슈퍼 겜보이 그거나 마찬가지 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걔네 집에 슈퍼 겜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용과 같이랑 같은 회사 오라지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슈퍼 겜보이 그 다음이 슈퍼 알라딘 보이 삼성 슈퍼 겜보이 그쵸 알라딘보이 슈퍼 알라딘보이 아니면 슈퍼겜보이 둘 중에 하나죠 지금은 없나요 이거? 이거 지금 빡세스로 갖고 있으면 대박인데 메가드라이브는 뭐 솔직히 뭐 일본 아키아바라 같은데 뭐 슈퍼포테이토 뭐 만다라케 가면은 뭐 개나 소나 다 구할 수 있긴 한데 슈퍼 알라딘보이나 슈퍼겜보이 이러는 구하기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빡세 깨끗한 거 미품 이거 먹어요 이거 아니 먹으라고요 한 200만원 줘야 된다고 봐야지 200만원까지 모르겠다 한 80만원 주고 산 사람 있던데 이베이에서 외국인한테 한 100만원 돈 할 거야 아마 근데 레트로 게임은 비싸지 부르는 게 값이죠 뭐. 몇백만원 달라고 하면 몇백만원 줘야지 뭐. 안 파니까 안 파는 것들은 부르는 게 갑시다. 아이큐 천 뭐 아이 그 아이큐 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믹스 뭐 이런 거 제믹스도 슈퍼 제믹스 이런 거는 겁나 레어래 가지고. 예, 제믹스 슈퍼 보이. 제믹스는 별로 난 뭐 갖고 싶진 않아 제믹스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 애착이라든가 없어 그런 게 없어 제믹스까진 바라지도 않아 겜보이나 뭐 슈퍼 알라딘 보이 정도는 모르고 닌텐도 게임 어렸을 때 별로 추억이 없어요 제 지인분들이랑 친구들 거의 겜보이랑 슈퍼 알라딘 보이로 써가지고 패미컴 어렸을 때 못 해봤어 난 거의 제믹스는 친구 집에서 해보긴 했는데 패미컴 슈페는 거의 어렸을 때 해보질 못했어 아, 날 왜 때려 또? 파워팀 킬맨 또 도라에몽
뭐야? 번지를 왜? 가만히 타고 뭐해 번지를 쓸데없이. 낙사했어. 얘네들이나 낙사시켜. 얘네들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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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시키게. 낙사 일로와 일로와 이것들아 낙사시키게. 낙사시켜. 야 아유 낙 아유 좀 저리 좀 가요 좀 낙사시키게. 아 왜 내 쪽 라인에 있어. 아이씨 다 따라오네 그냥. 나 낙사 시켜야 된단 말이야. 왕 나올 때 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에? 이게 왜 또 나와? 내가 눌렀나? 내가 누른 거 아닌 것 같아. 각도? 예, 말도 안 되죠. 포트리스 저거 완전 고각으로 해도 저렇게는 안 된다. 이제 포트리스 고각도 저렇게 안 나와. 말도 안 돼, 씨. 아, 이거요? 파이널 화이트보다 더 잘 맞는 것 같다고요? 이게, 모르겠네. 실제로 게임기용으로는 이게 더 인기 많을걸요? 예. 그럴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이거 파이널 화이트도 근데 인기 많긴 많았어가지고. 슈퍼 패미콤 파이널 화이트도 인기 많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요. 그냥 뭐, 그거 모르겠고, 인기는 모르겠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인기로는 뭐, 그것도 인기 많은데. 나는, 저는 이게 낫더라고. 세가 갬성이 저랑 말해야 돼. 아 그렇죠. 예. 저도 그 얘기, 저도 제가 늘 누누이 매일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 네임밸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의 지표로 쓰이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저거랑 마찬가지죠. 인터넷 방송도 뭐 많이 본다고 그게 무조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하다못해 저 A사 같은데 뭐지? 철구님 뭐 이런 분들 방송 사람들 겁나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분들이 무조건 뭐 볼 때마다 꽤 재밌는 건 아니니까. 아, 재밌을 때도 있긴 한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마찬가지 게임도 많이 팔린다고 무조건 재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인기 1위라고 무조건 노래 좋아? 아, 아니 안 그랬어요 저는. 골든벨 예전에 뭐지 그거? 예. 그죠. 가요 톱텐 같은 거 막 1위 하고 그렇다고 노래 좋지 않더라고요. 배려 저는 약간 비주류 노래 좋아했고 막 그래. 인기가 높다고 뭐 그게 무조건 모두가 다 재밌는 건 아닌지. 아니 가령 뭐 마리오보다 소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마리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소닉을 좋아하지. 예. 마리오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우 그냥 뭐 수염난 꼰대 같은 아저씨가 막 뛰어다니고 막 버섯 집어먹는 모습이 꼴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건방진 그 예,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나 마리오는 안 좋아했어. 저도 소닉 영화는 싫어요. 그냥 캐릭터 자체가 매력 있어. 그냥 소닉이 마리오보다 나는 해. 저는 그랬어요. 그냥 마리오는 뭐 매력을 못 느꼈어요. 어렸을 때도 그냥 저게 뭐야 웬 수염난 아저씨 그냥 수염 쳐먹고 키 커지고 저게 뭐야 하면서 귀엽지도 않은데 웬 귀여운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차라리 소닉은 귀여운 척은 안 하잖아. 난 그 생각했어 어렸을 때.
마리오 하나도 안 귀여워. 그냥 게임 그냥 뭐 나오는 캐릭터도 가끔가다 뭐 귀엽긴 한데 아, 마리오 자체가 일단 귀엽지가 않은데 주인공이라가지고 그것부터가 마음에 들어. 아프리카 방송 안 하냐고요? 예, 저 아프리카 접었는데요. 트위치 단독 송출밖에 안 해요. 트위치 재유매져가지고 여기서밖에 안 해요. 아프리카, 유튜브, 카카오 다 안 해요. 싹 안 해, 싹. 트위치밖에 안 해. 여기 좋죠. 하다못해 왜냐 트위치가 좋은 이유를 대면은 일단 갈스패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에? 용과 같이 같은 거 할 때 뭐 야한 장면 뭐 그런 거 여과 없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로? 아 그러시구나. 이제 다 카카오 이제 이쪽으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당분간은 아마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거 뭐 재유매져서 일단 할 수도 없고. 일로 놀러 오시면 돼요. 일로 어차피 똑같아요. 사람 똑같고 뭐 똑같으니까는 뭐 그냥 일로 오시면 돼요. 뭐. 네, 아프리카에 뭐 주식 뭐 많이 산 거 아니시면 그냥 여기서 놀으시면 돼요. 네, 아프리카에 뭐 가족분이 뭐 투자하고 그런 거 없죠? 그럼 일로 오면 되지 뭘. 네. 저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뭐 없어 뭐. 네, 식구들이 거기서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여기 플랫폼이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놀아요. 아니 뭐 주식 투자하고 그랬으면 뭐 좀 그럴 걸릴 수 있겠지만 아, 아니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아, 우리 가족분들이 아프리카에 뭐 종사하고 있어서 전 여기 오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뭐 그러지 않고서 뭐 굳이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어때. 아이고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셨나 보네. 예 고맙습니다. 팔로우 화면이 안 뜨냐? 내가 못 봤나? 일로 오시면 돼요. 그냥 한글 아이디 해가지고 놀러 오면 돼요. 이분 뭐 화장실 갔나? 아니구나. 여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돼요. 아프리카보다 여기가 자유로워요. 뭐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자유로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서버가 좀 약간 그 문제가 있을 때가 있긴 한데 화질 일단 자동으로 해놓고 예. 누가 버퍼링 채팅에다 심심하면 버퍼링 좀 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 자유롭고 여기 재밌어. 아그 얘기가 아니라 버퍼링 이거 쳐보라는 얘기였는데 어 얘 또 나왔다. 아우 이 새끼들 이거 가위손 이거 아주 그냥 극혐맨들이야. 예, 아이고, 예, 그러세요. 예. 만약에 버퍼링이 있다 그러면은 버퍼링 저거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고화질로 하면은 여기 버퍼링이 좀 잘 생겨. 컨티뉴 남았네. 예. 계속 고화질로 했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버퍼링 미친 듯이 걸려요. 무슨 방송이든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게 좋아요. 모바일이랑 PC도 그게 좀 안 걸리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A사 아프리카 보시다가 그래도 어떻게 여기 찾아가지고 한번 와보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궁금해서 한번 거기 아프리카에서 찾아보셨나 보네. 노래를 친 다음에 이 아재 요즘에 방송하네? 뭐야 뭐 미국? 뭐 이민 갔다고? 뭐야 어디 보자 A씨란? 그랬겠지? 저 아는 사람도 그러는데 미국 갔다고 해가지고
뭐야 진짜 미국 갔나? 뭐 뭐라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뭐 트위치 한다는 얘기구만. 예, 저 아는 분도 그 소리 하더라고. 미국 갔다가도 진짜 이민 간 줄 알았다고. 예. 아니 그렇죠. 왜냐면은 마지막 방송 같은 걸 안 했으니까. 그런 거 했으면은 그런 거 글도 안 남길 텐데 그냥 바로 이상 오는 바람에 글이라도 남겨놔야지 양심적으로. 그동안 놀러 온 사람들 뭐 여신하듯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문의 글이라도 안내문 써놨죠. 예, 그동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양심맨이라고요. 그 정도 해놔야지. 다짜고짜 뭐 잠수 타면은 뭐 그동안 놀러 온 사람들 뭐 여신하듯이요 이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기본 매너는 지키기 때문에 저도 아무리 망나니처럼 놀아도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글 써놨죠. 혹시라도 놀러 온 사람 있으면 그 글 보라고. 예, 거기 글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막 갈스 패닉도 넷플하고 막 그래요. 아 근데 갈스 패닉 넷플이 잘 안 되더라. 갈스 패닉도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해요. 댄싱 아이즈도 하고. 예, 거기서는 갈스 패닉 그냥 틀기만 게임만 해도 막 정지 먹였어. 예전에 정지 먹은 사람 내가 봐서 베스트 BJ. 뭐라고 그게. 아, 교복 여자애들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긴 해. 근데 그게 약간 선정적인 게임이긴 해요. 근데 사실 여긴 미국 게임 미국 방송이니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지. 아 던지면 안 돼. 깔려. 어우씨 난 깜빡했네. 던지지 마요. 깔려. 아이씨 계속 깔리네. 아씨 나도 모르게 계속 깔리네. 깔리면 안돼. 찍어버려야 돼 그냥. 됐다. 네, 이거는 베어너클 1탄이고요 1피에 로렐 2피에 최현성님 되겠어요. 이거 에너지 잡았어. 에너지 거기 있는 거 뭐 예 그거 그렇지 좋아요. 예. 이게 에너지 아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뭐야 왜. 아프리카보다는 여기 뭐 여기가 그냥 편해서 하는 거. 거기가 싫고 뭐 이런 건 없는데 여기가 방송하기에 좀 편하더라고. 유튜브보다도 편해. 버퍼링만 아니면 버퍼링이 이제 간혹가다가 잡혀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방송 자체는 여기가 편해. 카데고리 잡기도 좋고. 유튜브도 저작권을 많이 따져가지고. 날이 꽤 덥네요. 아, 에어컨은 노예네 그냥. 낙법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던지기 당했을 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방향 위랑 점프? 아하! 방향 위랑 점프 같이 누른대. 아하. 떨어지기 직전에 하면 되겠죠?
아니면 던지는 거 당하자마자 해야 되나? 예스? 예스. 예스, 올 예스. 여기가 끝판인가? 어? 뭐야 이거? 왜 이리로 떨어져? 에? 왜 이리로 떨어져? 아이씨. What the hell? 왜 여기로 와 다시? 아까 했잖아 여기. 뭐 왜 다시 여기야? 노예해야 되나? 답이 틀린 거요? 아씨. 아씨. 아, 노 했어야 되나 보다. 노. 아우, 노. 아, 이거 그러면은 틀리면은 계속 다시 해야 돼? 젠장. 아, 누가 저거 공략 없나? 저거 알려줬으면은 저거 안 틀릴 텐데. 아, 씨. 이거 끝판 아직 멀지 않았나? 또 저거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씨. 아, 이거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거 다시 하려니까 또 그렇다.